봤을 뿐인데 이 고리 흔적만 봐도 정말 이게 많은 고고학자들의 뭐 땀방울도 느껴지고 역사의 뭐 숨결이 벌써 느껴지는 기분이거든요. 네네.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선물같이 나타난 그런 문화재들이 또 있을까요? 있죠. 있습니다. 도자기라든가. 뭐 제 발로 굴러온 돌들이. 돌이요? 있었습니다. 우와. 저 사진 보면 우와. 난간에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네. 기둥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계단 끝에는 저기 보면은 무섭게 생긴 오. 그 짐승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원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샘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아. 뭔가 비슷하게는 만들겠지만 정확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. 네. 기적같이 저 돌들이 나타났어요. 와. 예, 최근에 우와. 저희들도 이 존재를 몰랐는데 네. 이 돌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~ 예, 이곳이 바로 지금 태조 임금이 묻혀있기도 한 구리의 동굴릉이라고 하는 이 광화문 얼대의 난간석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. 그걸로 공격한 거예요, 저까지? 네네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그 계단에 있었던 짐승 서수상. 같이 생긴 서수상. 그 서수상, 정말 이 눈썰미 있는 한 시민이 제보를 하게 됩니다.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서수상은 그동안 삼성그룹이 개관한 호암미술관 정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이를 본 한 시민의 제보가 단초가 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. 실제로 저 서수상을 발굴 조사에서 찾은 서수상 계단 있는 곳에 맞춰봤더니 딱 맞는 겁니다. 그리고 예. 진짜 어디 해외로 반출 안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정말 기적 같은 거죠. 잊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면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것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만질 수도 있고? 그렇죠. 지금 이제 광화문 올 때는 완전히 복원이 되어서 일반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하. 꼭 가서 네.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. 좋아요. 이제 날씨 좋고 나들이 하기 좋은데 그래. 꼭 한번 광화문 광장 가야 되겠네. 월대 보러. 새로 와. 근데요 쌤, 월대를 되게 엄청 노력하셔서 복원을 해낸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어쩌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? 왜 다 맞아요? 왜 다 딴 데가 있고 왜 이렇게 됐어요? 맞습니다. 광화문 앞은 경복궁의 정문이면서 조선의 심장 같은 곳이거든요. 그 당시에 이 월대가 왜 폐철됐는지 딱 100년 전에 이 뒤쪽에 아주 중요한 저게 뭐예요? 저것도 캐면서 나온 거예요?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? 저게 홀! 저기구나. 엄청나네. 바퀴. 지금 일제가 깔았던 전차의 선로입니다. 어머, 저게 저렇게 선명하게? 네. 아하. 처음 알았네. 그 밑에 또 그것도 와, 역사가 진짜 다 땅에 있군요. 이게 차례차례 다 그냥. 굉장히 묘한 감정이 눈물 났겠어요. 네, 올대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저런 일제의 전차 선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. 네네. 그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고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전차라는 것은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곳은 사실 경복궁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선로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앞으로 전차를 깔았는가라고 하면 이 뒤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한 운송의 수단으로 처음 깔게 됩니다. 혹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? 그 정답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형은 지금은 혹시... 없어졌죠. 네. 조선총독부 건물. 네. 형이 언제 쪽 사람이? 아, 맞습니다. 있었어요. 예.
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앞에 있던 거 맞네. 보시면 이제 총독부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언짢은 그런 곳에 사실은 놓여 있는 겁니다. 총독부 건물 뒤에는 경복궁의 정전이자 법전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건물인 근정전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앞에 정문인 광화문이 있는 것인데 바로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총독부 건물이죠. 일제가 이렇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말이 필요 없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고종대 중건한 경복궁에 무려 90% 정도가 훼손이 돼버립니다. 와.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겠어요?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춰버린 건물들이 많습니다. 그 당시에 일제가 그 전각들은 돈 있는 재력가들에게 매각을 합니다. 건물도 팔고 그중에 일부는 일본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. 우리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모시는 곳, 어진을 모시는 곳을 선원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원전은 뜯어가서 방문사 창고로 사용하고 그 정문은 경희궁의 궁궐 정문을 뜯어다가 신사 정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. 그냥 조선 총독부만 앞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그냥 정밀 타격하듯이 전부 다 훼손을 시켜버렸네요. 네네, 그렇죠. 그 다른 건물들처럼 사실 광화문도 헐어버리려고 했어요. 근데 이 광화문을 헐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광화문을 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조선을 아주 사랑했던 그러한 일본의 민예학자 야나기 문에요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야나기 문에요시가 발표했던 그러한 글들이 좀 있어요. 예, 그 글들을 좀 저희가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유민상 씨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? 네. 아, 이 1922년에 사라져가는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. 오, 제목이. 자, 한번 제가 의미심장합니다. 네, 느낌 살려서. 예. 아, 광화문이여. 너의 운명이 경각에 쫓기고 있다. 그대를 낳은 민족은 지금 암흑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. 이 사람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그대를 사랑한다. 용서해다오. 나는 죄 짓는 자 전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다.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광화문마저 정말 헐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이러한 글들을 남긴 것입니다. 그러한 그 반론에 부딪히면서 일제는 어쩔 수 없이 광화문은 철거를 하지 못하고 1926년 총독부가 완공이 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지금 경복궁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옮기게 된 그러한 사연인데요. 저 오른쪽에 보시면 광화문 혹시 옮겨진 게 보일까요? 총독부 뒤쪽에 오른쪽에 광화문처럼 보이는 문 하나 보이세요? 네,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데 1929년에 조선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근대화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장이죠. 이때 이 박람회장의 정문으로 광화문이 옮겨지게 되는데요.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인 그러한 상징성, 그곳의 정문인 광화문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
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